최근 있어선 안 되는 곳에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논란입니다. 지난주엔 여객기 안에서, 어제는 공항 출국장에서 탄알이 나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군이 쓰는 5.56mm 소총탄이 발견됐습니다. 네, 실탄은 출국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밑바닥에 어떠한 노란 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실탄인지는 정확한 건 몰랐는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누가 왜 실탄을 버렸는지 확인 중입니다. 지난 10일에는 필리핀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mm 권총탄이 발견됐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선 총기 등을 소유하는 게 금지돼 있고 특히 기내에 가지고 타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아직 실탄을 들여온 사람은 찾지 못했는데 경찰은 외국인이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실탄이 발견되면서 여행객들의 걱정도 큽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없어지면은 이게 뭐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